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오늘은 시계 리뷰만 하다 보니 이제는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도그 스토리 시간입니다. 편집자 에디가 요즘 도그 골프 때문에 바빠서 그냥 제가 해볼게요. 오랜만에 그냥 아무 말 대잔치 시간입니다. 뭐 딱히 틀 영상이 없어서 간만에 밀린 업무 좀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채널을 만들고 어느덧 37개의 시계 리뷰를 했는데 비전문가 일반인인 제가 그나마 느낀 점은 장점만 있는 시계, 단점만 있는 시계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무조건 추천하거나 비추천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들은 전부 다 주관적인 의견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 말 듣고 샀는데 막상 별로고, 별로라고 안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막 대박이고, 뭐 이런 리스크들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떤 목적의 시계를 찾는 분에게는 추천한다던가, 혹은 이런 목적의 시계로는 추천 안 한다, 뭐 등으로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나마 합리적인 시계 선택은 내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해 보시고 그 비중 있는 중점에 부합하는지 시계를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애매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는 두 가지 유형에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어차피 정답이 없는 논쟁이고 어디까지나 제 맘대로 생각한 겁니다. 우선 제외한 카테고리는 스펙 따지기입니다. 이게 사실 사파이어 글래스니 미네랄 글래스니 뭐 해킹이 되니 방수가 몇 미터니 하는 건 중저가 시계에만 사실상 의미가 있는 거고, 스위스 매뉴팩처나 뭐 인하우스 무브먼트 세계에서는 스펙을 논한다는 건 엄청나게 역사적 의미가 있거나 특정 기술이 들어갔거나 하는 부분이라 일단 가격대가 높은 시장이라서 도그워치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가 시계 구매 경험도 적은 편이라 제가 감히 뭐 아는 척 하긴 어렵고요. 첫 번째 주제는 본인이 시계를 정말 모른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암튼 시알못 입문자들을 위한 첫 시계 구매입니다. 저는 일단 무조건 싼 시계를 첫 시계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보통 싼마의 시계는 중저가 시계를 하나 구매하고 뭔가 더 좋은 건 없을까 하면서 돈을 좀 더 주고 조금 더 비싼 시계를 구매하신 분들이 이제 대충 경험치가 어느 정도 생기셨을 때 요 시계는 디자인이 괜찮고 싸니까 한번 좀 사볼만 하겠다 하고 최소한의 어떤 안목 같은 게 생겨야 자신만의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또한 50만원 이상하는 시계들도 직장인들에게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처음으로 한 개를 구매했는데 후회할 리스크도 있고 그 첫 시계에서 얻어내는 데이터베이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첫 시계는 브랜드를 너무 따지시는 마시고요. 20만원, 30만원대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를 추천드립니다. 마이크로 브랜드가 요즘 엄청나게 많은데 뭐 물론 아닌 것도 있는데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가성비가 괜찮으니까요. 허접하지만 나름 깨알같이 채널 홍보도 할 겸 제가 한번쯤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들은 미국 딥블루 300m 모델, 싱가폴 볼더 38mm 벤처, 미국 베르투치 스테인리스 스틸 40mm 모델, 캐나다 모멘텀 38mm 아틀라스 정도입니다. 뭔가 대충 들어도 리뷰 영상을 재탕하는 느낌이 들죠. 미국 딥블루 다이버 첫 모델은 홈페이지에서 정가로 249달러, 저랑 딥블루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에게 자꾸 왜 품절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잘 모르거든요. 암튼 많은 분들이 찾으시던 플룸의 버전 지금 재고가 들어왔는지 다시 판매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싱가폴 마이크로 브랜드 볼더 벤처 38mm 모델은 299달러. 이게 가성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는데 이 디자인이 카피한 느낌이 안 나고 티타늄이라 가볍고 마감도 나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생긴 게 이쁜 건 사실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미국 베르투치의 경우 스테인리스 케이스 모델이 엄청 종류가 많은데 자신의 취향에 맞는 걸로 고르시면 되고 시계 하나는 정말 튼튼합니다. 가격은 200달러이지만 소소한 혜택은 도그워치 할인 코드를 적용하면 20달러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거 검증되었으니까 불안한 해외 구매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캐나다 마이크로 브랜드 모멘텀 38mm 아틀라스입니다. 135달러짜리 미네랄 글래스 기본형을 사파이어 글래스로 업그레이드를 하셔도 185달러에 역시 도그워치 구독자들의 특권인 10% 할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166달러입니다.
티타늄 케이스라 가볍고 착용감이 좋은 게 장점인 시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서 언급한 브랜드와 저랑 아무런 금전적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계를 100개를 구입하신다고 하셔도 저한테는 1원 하나 들어오는 거 없으니 뭐 앞광고 뒷광고 뭐 옆광고도 아닙니다. 자, 다음 영상 예고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알못 말고 정말 진지한 시계 덕후 애호가들을 위한 한 시계 5개 이상 갖고 계시는 방구석 개미 수집가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중저가 시계 중에 한 10년 뒤에 가치가 오를 것으로 확신하는 시계, 지금 살 수 있을 때 사놓아야 할 컬렉터들을 위한 시계, 사놓고 신품 상태로 유지해야 해서 안 찰 자신 있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들의 큰 도움으로 한 달에 유튜브 수익 어떤 달은 5만원, 조회수 대박 터진 달은 10만원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애 3명 키우는 가장으로서 충분히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